LA시의 첫 번째 임시 노숙자 셀터가 오는 10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. LA 가세티 시장은 LA 다운타운 유니언역 부근에 마련된 임시 노숙자 셀터에는 철저한 경찰의 단속과 청소를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별히 임시 셀터 주변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임시 셀터는 4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